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 폐기물 문제와 환경 오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자 폐기물은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 제품들은 수명을 다하게 되면 버려지게 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자 폐기물은 환경에 해를 끼칩니다. 전자 폐기물은 독성 물질과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무단으로 처리되거나 소각될 경우 대기나 수질 등의 유해 물질이 방출되어 환경 오염을 일으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장의 운영으로 인해 대기 오염이나 토양 오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둘째, 전자 폐기물은 자원의 낭비로 이어집니다. 많은 전자 제품들은 재활용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로 인해 많은 유용한 자원들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우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자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할 때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더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여 지구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면 더 나은 환경과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